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렌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35mm f1.4라는 렌즈입니다. 35mm가 좀 데일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화각인데 우리가 50mm를 중심으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멀리 있는 사람을 이제 가까이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고 숫자가 작아질수록 더 넓게 찍는 그런 렌즈거든요. 35mm는 딱 어느 정도냐면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상대편의 상반신이랑 카페 위에 있는 음료랑 적당하게 배경이 섞인 인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커플용. 그렇죠. 그 정도의 화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단렌즈를 처음 사시는 분들이 뭐 살까요? 물어보면은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게 35mm 화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1.4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4, 1.2 숫자가 내려가면은 되게 비싸지거든요. 근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시가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한 80만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가성비가 꽤 좋게 나온 그런 렌즈이고 이제 고급 렌즈 라인업은 아니에요. 원래 니콘의 고급 렌즈들은 뒤에 S가 붙거든요. 근데 S가 빠져있죠. 이제 화질이나 뭐 이런 거를 타협을 보고 대신 무게와 가격을 줄인 좀 합리적인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문용 좋은. 그렇죠. 첫 단렌즈로 나쁘지 않은. 곧 있으면 해가 또 지기도 하고 특히 밝은 조리개 렌즈는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이 위력이 굉장히 발휘가 됩니다. 이제 조리개가 밝아지면은 그만큼 빛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감도나 이런 걸 좀 덜 올릴 수 있어서 좋은 이미지 품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렌즈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진과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실내에서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니콘의 새로운 렌즈인 Z35mm f1.4의 외형부터 보시면 무게 415g, 필터 구경 62mm에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밝은 단렌즈입니다. f1.4에 이 정도의 컴팩트한 사이즈라면 데일리 렌즈로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대가 80만원대 중반을 예상하고 있는데 f1.4의 렌즈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때문에 렌즈의 외관을 보시면 초점링과 컨트롤링 딱 두 가지만 있고 AF, MF 버튼도 없고 손떨방 기능도 없기 때문에 손떨방 버튼도 없는 아주 심플한 외형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MF, AF 전원 버튼까지는 넣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색수차 같은 경우에도 잘 억제가 되어 있었고 포커스 브리딩도 제법 잘 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단 촬영 거리가 0.27m로 제법 짧은 편이라 일상 속에서 음식 사진을 찍거나 클로즈업을 찍을 때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 렌즈의 무게와 가격 대비 보케 모양도 상당히 깔끔했습니다. 아마 S렌즈가 아니라 해상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해상력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F1.4 최대 개방으로 촬영을 했을 때는 중앙부는 약간 소프트했고 주변부 화질은 좀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빈네팅도 제법 있었고요. 조리개를 F2.8까지 조이면 빈네팅과 주변부 화질 모두 준수하게 살아났고 F4에서 F8까지는 거의 비슷한 화질을 유지하다가 F13부터 화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화질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결과였지만 35mm f1.4 렌즈로는 뭔가 해상력이 쨍한 그런 결과물을 위해 쓴다기보다는 배경을 날리고 인물을 찍는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을 생각한다면 f1.4 조리개치고는 나름 가성비 좋은 렌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호등 기다리듯이 서 계시면 돼요. 오, 좋은데요? 그대로 있어볼게요. 좋다. 오케이. 내가 턱 개는 것도 살짝 해주시고 그대로 카메라 살짝. 지금 그대로 좋고요. 있어보세요. MF, AF 버튼 없으니까 빡세지. 기능 할당을 AF 와중에 이거 돌리면 바로 MF로 넘어가게 해놨어. 아. 그리고 지금 비 와가지고 우산 쓰고 하고 있거든요. 막 우산 쓴 와중에도 이상해서 가벼워가지고 엄청 편하게 찍고 있어요.
지금까지 니콘에서 새로 나온 35mm f1.4 렌즈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고 싶어요. 이번에 쓸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엄청 많이 썼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일단 작고 가벼우니까 부담이 없어요. 보통 1.4 렌즈면은 좀 커지든가 하잖아요. 그치, 무겁거나 되게 조그매서 거의 주먹 정도 사이즈? 한 손으로 휘두르기에도 정말 좋았고 갯바위에서 되게 불편한 자세로 촬영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가벼우니까 막 이런 식으로도 촬영 가능했어요. 저도 이제 이 렌즈를 쓰면서 일단은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렌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가볍기도 가볍고 그리고 색수차도 뭐 안정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제법 억제가 잘 돼 있고 그리고 특히 포커스 브리딩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화질적인 면에서도 제 테스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4 구간대에서 그렇게 쨍한 화질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 렌즈 특징이 인물을 찍거나 주변을 좀 아웃포커스를 시키기 때문에 저는 주변부 화질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비중이 있는 그런 용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또 이제 인물 찍으면 좀 소프트해지면 또 그 소프트해진 나름대로 자체 포샵이 되기 때문에 나름 긍정 회로를 거치면 나쁘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화질이었고 그리고 조리개를 조금만 올려도 화질은 금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단 방진방적까지 다 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비 올 때 엄청 비 많이 맞췄죠. 자, 다음 장점으로는 이 가격을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오늘 촬영을 기준으로 7월 18일 오늘 이게 출시가 됐어요. 보니까 89만원에 출시를 했더라고요. 확실한 가격을 더 들어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렌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화각엔 35mm 1.8S 그 렌즈가 얼마였죠? 니콘 e샵 기준 98만원. 10만원 더 싸게 1.4를 누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1.4 렌즈들이 대부분 좀 가격이 비싼 편인데 그 100만원 언더로 1.4를 누릴 수 있는 거는 굉장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꼈던 단점은 AF, MF 버튼이 없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1.4라는 조리개가 아무래도 심도가 좀 얕다 보니까 특히 어떤 부분에서는 MF를 활용할 때가 많은데 이게 없으니까 잠깐만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AF, MF 버튼은 그래도 좀 넣어주면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썼냐면은 AFC에 초점을 돌리면 MF로 전환하는 그 모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두면은 그냥 찍다가 조금만 포커스를 밀고 싶어 하면 조금 돌리면 되고 반셔터 누르면 다시 AF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굳이 이 버튼이 없어도 괜찮아요. AF, MF 버튼이 조금 아쉬운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니콘의 35mm 1.4 저는 개인적으로 쓰면서 괜찮은데? 싶은 렌즈였고 저희가 이제 밤에 촬영을 좀 해봤는데 확실히 조리개값이 밝을수록 정말 그 감도에서 오는 자유가 정말 좋긴 하더라고요. 쓰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렌즈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조만간 한 대 드릴 예정. 아니면 반납하실 때 저기 그냥 인수를 하시는 것도.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니콘의 새로운 렌즈 35mm f1.4 렌즈를 한번 써봤고 여러분들한테도 충분히 추천드리기에 좋은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